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물려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지금 같은 상승은 좀 그래도 반기고 맞이하셔야 되죠. 자, 우리가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올라올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이유와 이 녀석이 어떻게 흐름을 바꿔서 올라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두산중공업은 저 또한 이렇게까지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최근에 18,000원, 17,000원일 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 2만원 돌파 충분하다. 이번에 상승은 찐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같은 분위기 계속 이어가면서 여러분들 항상 질주를 할 때 그리고 또 내가 선두에 있을 때는요. 주변을 한 번씩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죠? 주위를 무시하고 그냥 나 몰라라고 냅다 간다라고 하면은 나 혼자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즐기실 건 즐기시되 요즘 트렌드가 어때요? HMM 미친 듯이 솟구쳐왔죠. 그렇죠? 카카오 미친 듯이 가고 있죠. 이렇게 한번 탄력받아서 가는 것들은 그 시세를 즐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대로 즐길 거는 즐기되 어쨌든 주변은 한 번만 좀 여유롭게 돌아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2650원을 찍고 조금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핫한 HMM도 장중에 저점 3.8%까지 빠졌다가 아래꼬리단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죠. 이런 모습만 보여줘도 사실 심리적으로 다소 안정감을 좀 취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두산중공업 역시 오늘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거래도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장이 끝났어요. 장이 끝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 번씩 확인하고 주변을 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장 막판에 종가로 외국인이 조금 들어온 부분은 있고 기관이 장 초반부터 열심히 코스피를 주워 담았고요.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소폭 매수세로 유입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은 보지만 기관은 반대로 코스닥을 계속해서 매도를 해왔습니다. 자, 뭐 특별한 수급이다라고 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오늘의 기관 수급이 조금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을 사들였나 체크를 한번 좀 해보자고요. 자, 코스피 기관의 잠정 순매수를 보시면 자,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열심히 주워 담았습니다. 삼성물산까지 담았고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그다음에 기아, 현대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을 좀 담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도 85,000원, 8만 요런 85,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고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들이 열심히 주워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었던 우려감이 계속 확대가 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이런 좋은 대형주들은 반드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VIP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렇게 갭상승한 모습은요 너무나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들이 악재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좋지 않은 내용들로 인해서 시세가 좀 많이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다가올까를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사실 휴대폰 사업 파트 쪽이 그동안에 휴대폰 사업이 계속해서 좀 좋지 못했어요. 실적이 좀 전체적으로 부진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다 반영이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시세가 나와주는데 아이폰이나 갤럭시 폴드 이제 3가 앞당겨서 좀 출시가 되고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빠르면 8월부터 출시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 부품에 대한 어떤 오더는 지금부터 그렇죠? 지금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반영이 아니라 지금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에 시가 밑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사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사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깊게 챙겨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기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사셔도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시가 밑에 나오면 은봉 나오면 사세요.
사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관들의 수급에 조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장 중에 81,300원까지 찍고 지금 86,000원대까지 머물러 왔는데, 이런 모습 보면은 다시 한번 80,000원 위로 안착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전반적인 어떤 안정권의 이제 심리적인 안정,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세가 밀리면은 걱정하는 분들은 또 막 투매 나온다 어떡한다 뭐다 뭐 말 많죠.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무튼 안정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기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 오히려 메이저들이 이렇게 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연기금이 오히려 강하게 매수를 좀 계속해서 하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찍히는 수급 물론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포지션에 취하고 있냐, 그렇죠? 그들이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가고 있냐, 기관들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늘려가고 있냐, 축소시키고 있냐, 이런 흐름과 추이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매도가 나왔다라고 해도 똑같은 매도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가격을 낮춰가면서 매도를 하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하락세로 갑니다.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가격을 내리면서 파는 거는 주가가 빠진다고 했어요. 근데 올라오면 팔려라 하고서 위에다가 걸어놓는 거, 이거는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그렇죠? 이래서 똑같은 매도여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매도 포지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무조건 뭐 기관이 팔아서 빠지고 연기금이 사서 오르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의 보유 물량이 줄어들었냐 늘었냐를 보는 거지 이거 가지고 주가가 무조건 기관이 팔아서 뺐다 어쩌다라고 100% 확정 지을 수는 없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형으로 반영이 되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두산중공업 지금 최근의 시세에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지금은 구조적인 변화, 재무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이제 새롭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좋을라나. 자, 아무튼 두산중공업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걷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라이프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단타수장이 뭐 말이 제가 필명이 단타수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항상 재무적인 겁니다. 그렇죠? 기업의 성장, 실적.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실적이에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나 좀 해볼까요? 이루다라는 종목을 우리가 이때 당시에 수익을 좀 챙기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때 매도를 못해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수익을 10% 이상 보고 계신 분이 계신데 우리 회원님들 중에, 근데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리딩을 쫓아오는 걸 놓쳤어요. 매도 사인을 못 보고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테마가 됐든 뭐가 됐든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나 얘네들은 어때요? 계속 어떻습니까? 이제 역성장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더 의존을 하긴 했죠. 바닥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가 터진 거는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신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그렇게 좀 시그널을 드렸던 거고, 사실 실적적인 부분 보면은 그래도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고성장은 아니지만, 소형주이고 고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 추이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대응을 하시다가 리딩을 따라오다가 혹시나 리딩을 놓쳤어도 결과적으로 물리더라도, 진짜 물리더라도, 물리면 안 되겠지만 물리더라도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려야 물려도 언젠가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역성장하는 기업으로 아 괜찮습니다, 올라와요 올라와요, 아 기다려보세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언제 1년, 2년 동안 계속 올라와요 올라와요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은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단타수장이 좋은 종목들로만 소개를 해드린다라는 점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VIP 회원님들 카카오 100% 돌파를 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기존 회원님들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또 133% 수익까지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고, 보시면 뭐 36%도 있으시고, 그렇죠? 카카오 133% 이런 식으로 있으시고요. 69%, 70%도 있으시고,
카카오가 굉장히 지금 수익이 다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런 분들 제 말을 잘 따라주시면 좋은 자리,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11만원 밑에 사라 했죠? 좋은 자리에 사니까 이렇게 그냥 꽁으로 수익을 챙기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벌써 144% 매도를 왜 합니까? 매도 절대 하면 안 되지. 이런 거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회원님들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55%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VIP방에 오셔서 우리 다양한 수익을 꼭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월 한 달 동안에 뭐 이렇게 수익을 본 내용들도 인증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자, 5월달 인증을 이렇게 해서 또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1800만원 가까이 수익을 보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인증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계좌가 전체적으로 뻘겋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좋은 종목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내버려두고 자, 가! 너 이제 가! 또 이제 새로운 종목! 자, 밑에서 관리해서 가! 오케이! 너 이제 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단타 같은 거 제가 계속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리티, 뭐 성우 하이텍, 단타는 이런 것들로, 그쵸? 오늘 이런 걸로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또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너무 잘 해나가고 있다. 오늘 뭐 15만원 또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시면은 계좌가 전체적으로 다 빨갛죠. 그쵸? 하이닉스, 대형주들도 이렇게 수익을 편하게 챙길 수가 있다. 그쵸? 이런 것들. 자, 필라홀딩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벌써 뭐 4%대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신 분 계시고 하이닉스도 4.8%대 KB금융, 금융주 담아야 된다. 그쵸? 이렇게 해서 수익을 정말 잘 챙겨오고 계십니다. 자, 필라홀딩스, 뭐 노루페인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정말 잘 챙겨가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아주 편안한 매매를 하고 계시고 유튜브에 소개해드렸던 뭐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겨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편하고 즐겁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아시겠죠? 이렇게 오셔서 다양하게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VIP방 오시면 여러가지 다양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1개월 상품 44만원, 2개월 상품 77만원이에요. 너무나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오셔서 하반기 대비 핵심 종목들 편입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실 분들 공부도 좀 하시고 해서 우리 하반기를 멋지게 한번 준비해 보자고요. 우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VIP방의 회원님들처럼 계좌가 시뻘겋게 물들 수 있게 제가 또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기존의 우리 회원님들처럼 이런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게끔 같이 한번 힘내서 좀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좌가 물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또 과감하게 지금부터 새로운 시세를 한번, 새로운 시장에 내가 도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단타수장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